2번의 김치밥이요. 2번 김치밥이요. 네, 2번의 김치밥이 피었습니다. 자, 1991년도에 가장 재밌었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셰프 피오님이 직접 요리하신 김치밥이 피었습니다라는 예, 드시다가 3분 동안 멈추게 되면 저희가 예, 선물 드립니다. 예. 아니, 아니, 그게 그 누른밥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약간 그 씹을 때 누른밥 먹는 거 우리 다 힘들어 봤잖아요, 어린 시절. 누른밥 먹었던 시절 그런 거 생각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뭘 돌아다니시려면 옷이라도 제대로 똑바로 입고 돌아다니실래요? 옷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해적도 아니고 저 멀리서 보면 바지 안 입은 사람 같아서. 아, 옷이 없어요. 나 어떻게 옷이. 옷 준비해 준 거 있잖아요 형. 이거 검은색 그 설거지한테. 야 서류만 되는데 재밌다 야. 예스. 감사합니다. 자, 규현의 강호동을 고르고 고르고 졸라 뭐야? 조르고 졸라 뭐? 고르고 졸라. 강호동을 조르고 졸라. 졸라. 강호동을 조르고 졸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1번. 자, 강호동. 엄마한테 조르고 졸라서 만든 이수근 고르고 졸라. 자, 잠깐만요. 자, 꿀이랑, 아, 이거 먼저 나가도 돼요. 네. 꿀이랑 원래 나오는데, 이게. 자, 이수근 몇 살? 아, 왔어요. 3살. 고르곤. 이수근 국화 부채살. 어, 부채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귀엽네요. 3시까지 이렇게 안주. 동생이 보고 와. 이게 얼마나. 한 번 줄 뻔입니다. 예, 빨리 좀 해서. 강호동 불고기 파스타, 강불파. 한때는 진주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마음을 접으시고 예, 조직의 이름을 요리로 승화시킨 아주 훌륭한 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짬무라이스. 감사합니다. 불티가 왜 이렇게 늦죠? 불티요? 예. 네. 기다려주세요. 하나씩 하고 있어요. 와, 정신없어. 아까보다 많아 보이는데? 잠깐만 기다려. 아니 아까 넘쳤었어. 준비해주세요. 아 진짜. 자, 1번 오늘의 신 메뉴. 불맛 나도록 매운 떡볶이와 튀김의 만남. 이름하여 불티. 나의 뜨거운 계란 튀김. 불 같은 나의 떡볶이야. 다시 튀길 순 없. 죄송합니다. 진짜 조용하다. 와.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이렇게 와 많이 오신.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 예? 울산에. 그렇죠. 예. 영철이 형 못 봤어요? 울산 내려간다 그랬었는데. 예, 그 지난 금요일 날인가?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안녕. 나는 움직이는 인형이야. 피오군이 다 그린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저기. 아, 피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민호요, 민호. 아, 네. 네가 피오고 너가 민호지 뭐. 그렇지? 맞아요. 둘이 친구니까.